경북 지역의 아파트 값이 11개월 만에 반등했는데요. 포항도 모처럼 보합세엔 접어들었지만 본격적인 가격 반등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정필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줄곧 내리막을 걷던 포항의 아파트 가격이 이달 들어 보합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포항은 6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남구와 북구 모두 변동이 없었는데 포항의 아파트 매매값이 하락하지 않은 건 거의 1년 만입니다. 이는 금리 안정과 급매물 소진, 또 서울 아파트 가격 반등에 따른 심리적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특히 포항의 경우 올 들어 신규 분양을 아예 하지 않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나마 우리 포항도 지금 미분양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지금 뭐 신규 분양을 안 하니까, 그래도 조금 뭐 심리적으로 뭐 금매 같은 물건을 좀 빠졌을 거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반등의 시작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데다 무엇보다 포항은 이미 쌓여 있는 미분양 물량만 5,500세대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입주가 대거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당장 세입자 구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 거라는 관측입니다. 한 만 호 이상이 나오는데, 그러면 일단 전세부터 떨어지겠죠. 그죠? 전세 값이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도 떨어지고 나면은 이제 집값도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분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주택가격이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 심리와 함께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부동산 시장. 하지만 미분양 물량을 소진하기 전까진 가격은 계속해서 바닥을 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정필문입니다.